반풍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메뉴에서 컬러 룩업을 선택을 해 주실게요. 3D RUT 파일 목록에서는 Night from Day 큐브를 선택을 해 주실게요. 창문만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클릭을 해 주시고요. 툴박스에서 Quick Selection Tool을 선택을 합니다. 옵션 바이 브러쉬 목록을 클릭하고 사이즈는 9로 설정한 후에 창문을 클릭해서 영역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영역을 레이어로 분리하기 위해서 레이어 메뉴에서 New Layer by Copy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분리된 창문 레이어는 상단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창문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해서 영역을 불러오겠습니다. Foreground 컬러를 클릭하시고요. 노란색 선택하고 OK 하시고요. Alt 키를 누른 채로 Delete 키를 눌렀다 떼서 노란색으로 칠해 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요. 아우터 그로우 메뉴를 선택을 해 주실게요.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고 주황색을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오퍼시티는 73, 스프레드는 4, 사이즈 슬라이더를 드래그해서 불빛이 빛나는 정도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약 60 정도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OK 하고 Ctrl D 키 눌러서 영역을 해제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